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 또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다수를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고 그들과 이제 교제하시길 원했지만은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었던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너의 자손들에게 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볼 것도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고 먼 거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볼 것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 땅에 와서 살게 하시도록 하시려고 긴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인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인도하여서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 접경까지 왔을 때 아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어디까지인가를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므리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는 막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다투고 덤비고 돌팔매질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만 살겠다고 했을 때 가만 놔두지 뭐 때문에 끌어내가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끌어내서는 결국은 물도 하나도 없는 곳에 와서 우리와 모든 짐승들이 다 목말라서 타서 죽게 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원망에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저 산에 가서 거기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가서 이제 반석을 치는데 한 번을 쳐야 될 것을 모세가 그냥 급한 마음에 흥분이 돼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하도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때문에 격앙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말에 더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치라는 거 두 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그야말로 정말 히스테리를 부리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한 번 치라는데 두 번 쳤냐? 한 번만 쳐서도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두 번을 쳐서 두 번 쳤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걸 보여줬냐? 그렇게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계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는 시점에 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운 후에 비스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단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후진에게 미련 없이 길을 열어주고 자기는 과감하게 물러선 것입니다. 비스가나 산의 의미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꺼이 올라갔고 슬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같이 요단 주변의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저것이다. 모세야 봐라. 모세는 이것저것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좀 가엾고 측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좀 추모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는데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웅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는 대단하게 그 다음에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신앙심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 종교심이 강하다고 할까요? 이상하게 신들을 자기들이 참 약한 민족으로서 많은 외세 침입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어느 신이들이 신을 섬기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신이든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죽은 사람이지만 우상처럼 백성들이 굉장히 숭배를 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살기와 혈기와 그 다음에 자만심과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분노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일 금식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했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산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마라 라고 하셨을 때도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긴 행렬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들을 건너 평지로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졌을 것이다. 내 힘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드디어 저 요단으로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마음이 아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고 나는 들어가서 그걸 보지 못한다. 막상 인도한 사람은 모세인데도요. 가나안의 그 과일 하나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려지지 않냐는 시력, 쇠하지 않은 기력,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모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모세의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고 왜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그 시력은 영적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쇠하지 않는 기력도 영적 기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은 눈도 밝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힘이 납니다. 뭐 몸이 건강해서 뭐 아무 무병화가 장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시력이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또 밝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쓰러질만 해도 또 힘을 주셔서 일어나고 그래서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아주 노익장으로서 굉장히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모세는 육신의 시력도 아주 좋았고 그리고 몸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기능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오관에 특별히 중요하죠. 눈, 코, 입, 귀,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그래도 가장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더듬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산상수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야 된다. 육신의 눈을 말하신 것보다도 그것은 영적 눈이 밝아야 된다. 너희들의 눈을 볼 줄 아는 판단력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눈부터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됩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말하지 않아도 다 눈에 들어있습니다. 악도, 선도, 슬픔도, 상처도,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불안도, 두려움도 눈에 다 들어있죠. 기쁨 감사도 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활기찬 것도 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눈을 보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심히 불안한 사람도 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앉아있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안정감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초점이 흐려지면 그 다음에부터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이웃을 밝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흐려지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러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할 때 신발을 벗고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적학거리 흐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생활에서 떠나서 너는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죠. 이것 하나만 가지면 너는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그는 능력의 지팡이를 호렙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며 모든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일생 동안 호렙산에서 받은 소명 때문에 이를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나고 어떤 여러 가지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세는 한 번도 자기 판단이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도 알았습니다. 흐려지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건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려지지 않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대로 우리 삶의 정말 실상인 것 같지만 실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려지지 않은 시력을 가진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현실에 눈을 가려서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더 이상 너무나 가축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땅을 좁고 하니까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조카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양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이렇게 해서 너는 다른 땅으로 가야 된다. 나랑 같이 가지는 못해도 네가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되는데 너무나 착해서 그냥 양보심이 강해가지고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셨거든요. 이 삼촌이 그러시는 바람에 롯은 그래요? 하고 저걸 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파랗게 보이는데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나 삼촌 저기로 할게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걸 원하면 그걸 먼저 가져라. 그때는 아마 양보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타락하고 먹고 살기는 괜찮은 데였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간영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상을 들으시고 결국 와서 소돔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롯은 그냥 그 직전에 빼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빼내긴 했지만 결국 오다가는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딸 둘만 데리고 그 다음에 떠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건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흐려졌을 때 사람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내가 잘못 가는 길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물질의 명예의 승부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에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위정자들의 말로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졌죠. 그리스도인도 정력과 음란과 향락과 세상적인 성공에 눈이 어두워지면 인격과 이성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깊은 죄악 속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탐심으로 어두워지면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이 있죠. 눈이 멀었다는 말. 돈의 눈이 멀었다. 정욕의 눈이 멀었다. 아니면 명예의 눈이 멀었다. 세상 성공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죠. 눈이 어떤 주님이 아닌 것에 눈이 머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 지나면 그 죄악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탐심으로 얻어지면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흰 것을 검다고 하고요. 검은 것을 희다고 합니다. 빨간 것은 파랗다고 하고 파란 것은 빨갛다고 합니다.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전격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집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가서 사울을 기도해 주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가서 그 다음에 사울의 눈에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눈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왜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비늘. 그때까지 살던 것, 그때까지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믿었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을 충만함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서 크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우리 눈이 멀고 가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눈부터 가려놉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뭐 꼬랑지를 잡거나 이런 거 잡는 것도 아니라 눈부터 가려놓습니다. 보질 못하거든요.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거나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쫙 쳐다보고 마귀가 한 말을 지금 듣고 보니까 아, 그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그 에덴 동산에서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선악과가 왜 그렇게 맛있어 보였을까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아무 보잘것도 없는 선악과 하나님은 죄질까봐 맛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람이 그 끌릴까봐 개살구 같은 그런 선악과를 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수많은 과일이니 하필 그 개살구 같은 보지 볼 것도 없는 그게 왜 먹고 싶어지고 탐스러워지고 보기에 좋고 그렇게 됐을까요? 눈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때 우리 눈부터 가려놓습니다. 눈을 가려놓으면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눈을 가려놓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눈을 가려놓으면 완전히 그때부터 행동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는 시력, 뭘 말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뭐가 진리인가, 뭐가 생명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할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세는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력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준의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길렛 온 땅을 보았습니다.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 산지도 보았습니다. 므낫세 땅과 지중해 서해안까지 보았습니다. 남방의 종려나무 성읍 그리고 여리고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온 12명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고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40년 전에 말씀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끌어내신 축복의 땅이 바로 저것이구나.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려지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40년 동안 바라보았던 그것을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빌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많고 건조하고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먼지나 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오늘날 그 땅을 젖과 끓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사막의 땅이고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BC 145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145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35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땅을요, 또 땅 자체를 바꿔주셨다니까요. 어떤 땅으로?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가능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하여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다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하고 유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래서 뭐 위태한 학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민족이 많은 그런 순환을 겪었죠. 그런데 결국 1948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들을 다 물리치고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현대 와서 쓸모는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젖과 끓이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막 같은 이스라엘 땅에 화초가 피고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이전 기록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낸 벤 규리온이라는 분입니다. 벤 규리온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그런 분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벤 규리온은 이스라엘의 수상으로 13년 동안 일을 하다가 77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 수상 측에서 물러나자마자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황무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키부츠 농장, 협동 농장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다 해서 남들에게 대접하는 걸 일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키부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땅을 파면서 땀을 흘리고 함께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키부츠에서 집단 농장에서 일하다가 똑같이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저금 통장 하나 남겨두지 않았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땅 한 평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게 광야에서 살던 조그만 오두막집도 키부츠에 바친다고 예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는 세상의 물질 대신에 위대한 믿음과 정신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벤 규리온이 살던 오두막집과 키부츠를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벤 규리온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그녀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는데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황량한 사막 깊이 샘을 파서 전기를 끌어올리고 스프링 쿨러를 돌려서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을 재배해서 온 유럽에 내다 팔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황량한 광야에 화초가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프링 쿨러를 받고 샘을 깊이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스프링 쿨러로 해서 화초를 기르면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기르고 과일을 길러서 지중해 내다 판다고 합니다. 3500년 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물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 밑에 있는 물이 이제 수량이 다해서 더 깊이 파야 되는 문제에 봉착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야 되겠다. 우리 모자라다. 이거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자 하는 그 비전이 뭡니까? 남보다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이지요. 앞으로 되어질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눈, 비전의 눈을 가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는 천리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새 중에 왕인 독수리가 왜 왁들일까? 벌써 천리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날개 한번 펴고 쫙 높이 올라가서 보면 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코도 무섭고 부리도 무섭고 발톱도 무서운데 눈이 그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정에 내 또 교회에 우리 또 사회에 국가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회적으로 순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만 좋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세상적으로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면 되고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잘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부모 댁 가서 심으면 자식 댁 가서 거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해서 나만 내 당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흐려진 눈으로 기회적이고 순간적으로 따라가면 얼마 안 가서 곧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바로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흐려지지 않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여주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라지게 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져서 믿고 갈라져서 간 것이 아니라 미리 계속해서 그냥 가지고 나갈 때 바다가 그 믿음 안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대한 능력을 미리 바라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미리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BC 900년 경운에 아람군과 이스라엘 군 사이 큰 전투가 일어났죠. 근데 아람군의 전투가 다 항상 새나 같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면 꼭 이스라엘에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왕이 침실에서 한 것을 다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가 다 새나가서 스파이가 있는가 했지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그럼 잡아오라. 그거 어디 있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도단에 가서 몰래 그를 잡아라. 밤에 가서 가가지고 말과 병거를 잔뜩 가져가서 산에 가서 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사완 기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에 아람군, 아람말, 아람뱅거가 잔뜩 와서 진을 치고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산에 아람군이 선생님을 잡으러 와서 이렇게 지금 모두 다 진치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위한 수가 더 많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게 하십시오. 그런 눈을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산에 더 많은 불병거가 불말이 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아람군은 눈을 어둡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고 흐려지지 않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눈이 밝으면 총명합니다. 영적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예견할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여러분 어디가 함정인지 사탄의 미끼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파는 함정인지 이것이 축복인지 맨땅인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파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 그래서 정말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나중에 증명이 된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죽을 사 바다해. 그야말로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이 바다의 생명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7-8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해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둥둥 몸이 뜹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탁 선글라스 끼고 탁 신문 보고 있는 사진 보셨죠? 사해에 들어가서 또 책 보고 있는 거 보셨죠? 기분이 좋을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사해에 가면은 절대로 위험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염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죽은 바다. 참. 뭐가 적과끓이 그러는 가나안이냐. 볼 것도 하나도 없는 그 땅에. 그러나 오래 세월 지나고 나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축복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라는 말은 없고 염해라는 말은 있습니다. 소금바다. 근데 그 바다 가운데 뭔가가 있다는 뜻이죠. 죽은 바다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의미로서 염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바다로만 생각했던 그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광물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죽은 바다 같은 사회가 쓸모없는 사회가 이런 것이 되었구나. 그 광물질 속에는 브로마인이라는 광물질이 있는데 페인트나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사회 바다에는 이 브로마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인의 26%가 바로 이 사회바다에서 추출되고 우리나라로 거기서부터 사갖고 쓴대요. 전세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브로마인이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이거 뭐 소금 만드는 데나 쓸까 했던 사회 아닙니까? 또 소금은 무중무진하고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질도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바다 근처에는 수많은 공장들, 수많은 광물질을 추출하는 공장들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회바다에서 목욕을 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가고, 그 다음엔 뭐 워드팩 막 칠하고, 클레오파트라도 그랬대요. 그 사회에서 나오는 그 머드팩을 바르고 그렇게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 머드팩, 머드로 만든 뭐 비누 뭐 여러분 선물 받은 적 있으시죠? 그 정도로 사회보다는 아주 축복의 완전 덩어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멀리 받아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진행해 나갈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믿는 속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과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두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와서 너무나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땅은 정말 볼 것 없는 것이라고 광야라는 명칭을 붙여놓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숨은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데서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우리 보는 것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지라고 멀리 볼지라고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데서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빵 만들어주시고 떡 만들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것은 우리에게 씨를 주실 때 그 씨를 땅에 심어서 길러서 그것을 추주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것을 식량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흐려지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권능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눈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한 번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정말로 그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비록 지금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물 하나 없는 척박한 땅을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유산이 없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모든 조건이 없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현실에 바라볼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없고 믿을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총명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혜가 열리고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